15번.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자, 그, 숫자를, 그, 나열해 봅시다. 26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9, 그 다음이 52, 그 다음이 78이네요. 이제 가장 큰수 하면은 78이 되겠죠. 가장 작은 수 하면은 26이 됩니다. 자, 가장 큰 수를 78, 26으로 나누 목, 이랬잖아요. 그죠? 362, 18, 어. 362, 18, 326, 7, 0. 목수는 이거죠? 3이죠? 3이 됩니다. 저호가 말하는, 아, 16번, 저호가 말하는 수를 14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1 2이 6개. 그럼 여기는 60이 되죠. 1이 5개. 5니까, 자, 이거 2개 더하면 은 65가 됩니다. 자, 여기서 14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냈죠 65, 14, 4, 4, 4, 16, 4, 1, 4, 5, 9. 목선 4이고 나머지는 9가 됩니다. 두 자릿수 나누기, 어, 두 자릿수 활용. 자, 야구공 48개를 16개 반에 똑같이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한 반에 줄수 있는 야구공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 한 반에 줄수 있는 야구공 수. 전체 야구공 수 나누기 반의 수. 어, 그죠? 그 다음에 48 나누기 16을 하면 되죠. 3, 3개 되겠죠. 17번. 자두 96개를 1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1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면 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자두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이거는 96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96, 12, 8, 8이 16, 8이면 8, 9 0이 되죠. 자, 8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냥 8개. 18번. 호두상, 호두과자 51개를 한 상자에 15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호두과자는 몇 상자까지 담을 수 있고 몇 개가 남습니까? 이랬죠. 자, 이것도 51 나누기 15를 하면 되겠죠. 15를 하면 되고, 자, 이게, 4, 3, 3, 5, 15, 3, 2, 3, 4, 6,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호두자 호도과자를 갖다가, 세상자, 그리고 6 개가 남죠. 됩니다. 여섯 개. 이렇게. 19번 어느 식당에서 매일 같은 양의 쌀을 사용하여 밥을 짓습니다. 2주 동안 쌀 84kg을 사용하였다면 하루에 사용한 쌀은 몇 kg인지 풀이가지는 쓰시오. 자 하루에 사용한 쌀 2주 동안이니까 2주는, 2주는 14일이죠. 그러면 하루에 사용한 쌀은, 쌀은, 84 나누기 14를 하면 되죠. 6, 4, 2, 4, 6, 6, 8, 6. 6이 되 6. 6kg이 됩니다. 20번. 자, 나누기 하는 거죠? 음, 10, 1 7 1 나누기 19인데, 어, 들어가는 거는 99, 81, 8, 9, 17. 어, 9. 99, 81, 8 올라가고, 9, 6, 9, 17이 됩니다. 자, 0이 되죠. 자, 21번. 음, 어, 이거는 49, 36, 4 8, 11. 어, 4. 49, 36, 3월 하고, 42, 8, 11. 그리고 8이 되죠. 계산하시면 이거는 목선 9가 되고, 여기에 이거는 목선 4가 되고, 나머지는 8이 됩니다. 자, 20. 2번, 네모 안에, 몫을 쓰고, 동그라미 안에 나머지를 쓰는 쇼. 그렇죠. 네모 안에, 건 네모 안에 넣으면 돼. 205 나누기 72 하면 되겠죠. 아, 205 나누기 72. 3721. 넘어 쓰고, 2. 2는 4, 2724. 1. 61. 이래죠. 이게, 이게다가 2를 넣고, 이기다가 61을 적어라. 말이겠죠. 183. 19. 9. 9981, 17. 9. 9999, 아, 9981. 9981. 99917, 2, 1. 되죠. 9. 12 23번 계산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보시오 이랬죠 어, 계산을 하고죠 그럼 7 8이 56 7은 7 8 8이 64 7 7은 7 7 8이 56 되죠 5자 2되고 그 다음에 6이 됩니다 그러면은 81 곱하기 7 하면은 7은 7, 7, 8이 56, 567이 되고, 65를 더해보면 되겠죠. 65를 더하면은, 5 6 7 65를 하게 되면은, 1 올라가고, 7, 13, 1 올라가고, 6, 132. 아, 됐습니다. 자, 24번. 기억과 니언의 알맞은 수의 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프리과정 수고 답을 구하시오. 672, 나누기 96, 76242, 어, 76242, 4 올라가고, 7963, 67, 0, 됩니다. 7 되죠. 7 됩니다. 731, 82, 98, 72, 928, 어, 넘고 8. 81은 8, 88이 64, 3, 2가 되고, 자, 8. 어, 어, 잠시만요. 8이, 아, 8 2 16이죠. 8이 16. 어, 잘못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어, 그렇죠. 700, 31, 어, 이렇게 하고, 8이 16이죠, 8이. 8 2 16, 이게 올라가고, 8 8 64, 65, 그 다음에 5, 이거 되니까, 75, 이되죠 그러면 8하고, 자, 니언 얘기는 그러면은, 7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뭐냐면은, 기억과 니언이 알맞은 수의 곱을 구하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5 곱하기, 뭐, 7을 하면 되겠죠. 75, 35, 3 올라가고, 77, 이 49, 52, 525가 자, 25번. 자, 거기서는 여기 봅시다. 연필 216자루를 한 상자에 24자루씩 담아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한 연필은 몇 상자인지 구하시오 포장한 수. 전체 연필의 수 나누기 한 상자에 담는 연필의 수. 216 나누기 24를 하면 되겠죠. 그 9. 9436사물라고 92821. 안 되네요. 25번. 길이가 231cm인 색 테이프를 33cm씩 자리로 갑니다 길이고뭐 예를 들면 231cm가 있는데 이렇게 33cm씩 자리로 갑니다 33cm 짜리 색 테이프는 몇 도만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231 나누기 33 하면은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7. 7, 3, 21, 요라고, 7, 3, 21, 23. 어, 이렇게 됩니다. 7. 어, 7도막이 되겠죠. 26번. 민재는 256쪽인 동화책을 모두 읽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35쪽씩 읽으면 다 읽는데 모두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256쪽 나누기 35를 하면 되겠죠 256 나누기 35 7 3 21 7 5 35 3을 나하고7 3 21 24 1 1 아, 이렇게 되죠 어, 지금 근데 좀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아, 그렇죠 이거 모두 다 읽는데 이랬잖아요 그죠 그죠 어 이거 7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주에 남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7일 하면 안 되고, 이거 8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조금, 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27번, 길이가 115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자, 길이가 여기까지가 115m래.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3m 간격. 자, 이 간격이 23m씩이라. 뭐, 이런 식으 되겠죠. 나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그럼 일단은 23으로, 어, 나눠서, 한번 봅시다.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나누면은, 지 오. 5, 3, 15, 1올라고 5, 10, 12, 0, 됩니다. 그러면, 하나, 관객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이렇게. 다섯 개 됩니다. 그러면은, 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좀죠 5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로 되잖아요. 6 돼. 자, 이거 별표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 28번. 24. 어, 자, 이거 두개딱 쳐다보면 되죠. 3. 3, 4, 12. 이러라고, 3, 2, 6, 7. 2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죠. 31되 죠. 29번257 나누기 15. 자, 하나 들어가 죠. 하나 15, 107, 7, 75, 7, 35, 77, 10, 2되셨 니다. 자, 그럼 어, 목선 17이고 이렇게 정 되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자 30번.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의 기호를 보기 위해서 찾아 써넣으시오. 데어 네. 544 나누기 16이니까 3, 36이 18, 34.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어, 48, 이거 480이 나온 거는, 여기 3이 있죠, 이거. 3하고 16하고, 3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16 곱하기 30, 어, 이게 니 ᄂ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빼게 되면은 64가 되죠. 자, 이거는 544에서 480을 빼야 되겠죠. 요거죠. 544에서 480 빼기. 자, 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 64. 어, 이 64가 나온 거는 4 곱하기 16을 하였죠. 그죠? 이때. 이거죠 끼어. 어, 요거. 뭐 이부분은 이 그죠 나눗셈만 정확하게 알면 무난하게 알수 있는 거죠 몫이 두 자리 수인 나눗셈식을 찾아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몫이 두 자리 자 기억을 보게 되면은 285 나누기 23 하게 되면은 1 되고, 그 다음에 23 되고, 55가 되죠. 2. 어, 2가, 이이가 들어가면은 2, 3은 6, 2는 4 하고, 9. 어, 나머지가 9가 남고, 몫이 두 자리가 되죠. 기억입니다. 그죠? 기억은 됩니다. 니언, 621, 나누기 75. 자, 이는 이거 두 자리가 안 되고 세 자리까지 해야 되네. 8, 7, 50, 어. 8, 5, 40, 4 올라가고, 8, 7, 50, 60, 미 되고, 21이 됩니다. 음, 요거는, 어, 한 자리가 되죠, 몫이. 띠 344, 37, 어, 9327, 97263, 어. 97263, 6 올라가고, 9327, 33 됩니다. 자, 11 되죠. 자, 이거 한 자리죠. 어, 두 자리가 된 거는 기억밖에 없는 거죠. 기억입니다. 32번, 주어진 식을 계산하여 목수를 따라갔을 때, 도착한 곳의 음식을 오늘의 간식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무엇입니까? 어, 나누셈만 잘하면 되죠. 보게 되면 242, 나누기 16. 이거 먼시다 1, 16. 하게 되면 82. 되고. 그 다음에 5. 5, 6, 3, 10 이렇게 8 이거 남습니다 몫을 따라갔을 때죠 그죠 그럼 15를 따라가면 이쪽으로 가야되네 그죠 이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8 나누기 자, 그 다음에, 908 나누기 68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68. 그 다음에, 2, 어, 8에서 6 빼면 2, 228 되고, 3628, 4624, 36, 3824, 3628, 24, 24. 어, 됐죠. 13이죠. 그죠? 13이니까 또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들어갈 필요 없고, 자, 762 나누기 42 되죠. 1, 42, 4, 3, 4, 2, 8, 26, 8, 4, 32 되죠. 8, 26, 1 8, 4, 32, 34, 6이 됩니다. 18을 가야 되니까, 자, 뭐, 이쪽 이쪽으로 가는 것이 뭐, 그죠? 641 나누기 49. 저기다 할까? 641 나누기 49. 1, 49, 5, 15, 151. 그 다음에, 39, 27, 어, 39, 27, 올라가고, 3, 4, 12, 14, 되고, 4. 13이다, 그죠? 또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이거 지운 거. 요거 또 살려야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84 나누기 15. 1, 15, 34. 그 다음에 2 하면 되죠. 그러면 34가 남죠. 12.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김밥입니다, 그죠?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맞추기 수학문제딱 풀어갖고, 저리 딱타기 딱 해갖고, 뭐, 간식 묶기, 이거 괜찮네.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의 활용, 몫이 두 자리 수인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색종이 328장을 21명에 똑같이 나눠주면, 한 사람에게 몇 장씩 주시고몇 장이 남는지 구하시오. 뭐, 이렇게 328 나누기 21을 해서, 15장씩 주고, 그죠? 13장 남는 다이 되겠네. 자, 33번. 대 264개를 한 상자에 24개씩 담으면 했죠, 그죠? 몇 상자가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264 나누기 24. 딱1 된다, 그죠? 24, 24, 1, 24, 0 됩니다. 어, 그래서, 일왕상자가 되죠. 34번. 식목일에 나무 어, 919루를 모두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를 한 줄에 32그루씩 심을 때 마지막 한 줄에는 나무 몇 그루를 심게 되는지 풀이 과정에서 답을 구하시오. 32그루씩 하니까 910 나누기 3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3, 2, 6, 3, 4, 5가 안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를 해야 됩니다. 2, 2는 4, 2, 3은 6 7, 270, 그 다음에 8, 8, 2, 16, 8, 3, 24, 25, 4, 1, 14 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나누면은 몫은 28이고 나머지는 14가 됩니다 마지막 한 줄에는 이거죠 1 4그로가 됩니다 35번, 어, 둘레가 400, 어, 420m인, 어, 산책로에서 15m 간격으로 의자를 놓는다면 필요한 의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죠 둘레가 420m입니다. 이랬죠, 죠 어, 15m 간격으로 의자를 놓는다 했을 죠 이게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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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어, 그럼 일단은 간격을 먼저, 어,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20 나누기, 15 이렇게 한 다음에, 250, 3, 120, 그 다음에 8, 8, 5, 40, 1 2 0, 1이 되는데, 어, 간격이니까, 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격이 항상 나왔을 때. 둘레에 만약에 예를 한 들어봅시다. 어, 가장 간단하 15m, 어, 이게 만약에 45m 를 합시다. 30m, 30m. 그게 제일 간단하겠다. 30m를, 30m면은 하나, 두개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이두 개가 딱두 개의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30 나누기 15 하면 2, 5, 10, 1은 30이 되어서, 어, 이 몫이, 이 개수와 똑같네. 동일합니다. 그죠? 어, 그러면은, 이게 쓰이기 28. 이게 동일하네. 그래서 의자는 28개가 됩니다. 자, 이거 다 따지셔야 됩니다. 문제볼 때. 36번. 다음 중에서 어떤 자연수를 2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될수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랬죠. 자, 나머지를 했을 때 20으로 나눴는데 20보다 큰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나머지가 될수 없는 거지. 5번. 즉, 어, 이 나누는, 이 20으로 나눴다면은 이것보다 작은 수가 나야 되니까 0부터 19까지가 가능하죠. 37번, 어떤 자연수를 51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뭡니까? 51로 나눌 수가 0, 1, 이렇게 나오면서 쭉쭉쭉 나오고, 50까지가 되겠죠. 그죠? 가장 큰 수는 50이 됩니다. 38번, 어떤 자연수를 23으로 나눌 때나올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어, 23으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수, 뭡니까? 22가 되겠네. 어떤 자연수를 17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에서 가장 큰수 17로 나눌때 16이 되죠. 합을 구해라. 22 나기 16은 38이 됩니다. 자, 39번. 어떤 자연수를 11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를 모두 더한 값은 얼마인지 풀이과정쓰고 답을 구하시오. 어, 어떤 자연수를 11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를 모두 더한다 했으니까, 어, 11로 나눈다면 0부터 나올 수 있죠. 0, 1, 2, 이렇게 쭉쭉쭉 해서 10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모두 더하는 소리죠. 그러면은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다기, 4다기, 5다기, 6다기, 7다기, 8다기, 9다기, 10을 다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겠죠. 1하고 10다 하면 11. 2하고 9를 다 하면 11. 3하고 8을 대도 11. 자, 이리 되죠. 그 다음에 4 하고 7 다하면 11 그리고 5다기6 11 11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다섯 개죠 55가 답니다 이제부터 좀 외워두는 외워 게 낫죠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다를 알고 있으면 은 1부터 쭉쭉 채우고 9까지 만약 더한다면 10 모자란 수에 55에서 10을 빼면 45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 만약 1부터, 1부터 어, 11까지 되라이라면은,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니까, 55에서 11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66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쉽게 알수 있죠. 1부터 10까지의 합을 55로 알고 있으면은 좀 편합니다. 몫을 맞추어 쓴 자리가 바른지 살펴봅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와 같거나 크면 몫을 크게 합니다. 응. 나누어지는 수에서 몫 곱하기 나누는 수를 뺄수 없으면 몫을 작게 합니다. 몫을 작게 한다. 자, 40번. 어, 민화는 518 나누기 14를 다양하 계산하였습니다. 다시 계산하지 않고 몫을 바르게 구하는 방법을 쓰시오. 자, 봅시다. 28은, 28은 14로 나눌 수 있죠 그죠 14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28 나누기 14는 2이기 때문에 518 나누기 14의 몫은 35에서 2를 좀대줘야 돼요 37음 그니까 러 여기 이게 3,41하고 98하고 5를 하는 게 여기 7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야 그7,4,28 7이 7이고9 8이고 0이 되니까. 자, 이 됩니다. 자, 41번. 244 나누기 60을 계산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 음. 144, 60. 했을 때, 4. 자, 이거 지금, 4, <laughs> 이게 되겠죠. 4, 영은 0, 4, 6, 24. 이렇게 돼야 지 맞습니까? 4. 이렇게 됩니다. 자, 42번. 어리마여 계산하였습니다. 참이거 초등부에 나오는 거. 어리마여 계산하는 거.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 270 나누기 3 0은 9라 했는데 자 봅시다 32 273 9딱 하게 되면 9 28어 이거 어찌 됩니까 이거 어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이거 273에서 288을 못 빼잖아 뺄수 없으므로 하나를 낮춰야 되겠죠 그죠 8, 826, 8, 26, 8, 3, 24, 25, 7, 17, 자 이렇게 되잖아요. 목수 크기 비교, 자 한번 뭐 나눠서 해보면 되겠죠. 367, 25, 1, 25, 1, 1, 7, 그 다음에 4, 4, 4, 5, 20, 48, 10, 17 자, 목속 크기 얘는 14가 됩니다. 413, 27, 1그 다음에 이거는 27되고 4, 143, 1되고 그 다음에 5 5 5 5, 5, 5, 5, 5, 7, 35, 5, 20 13 8 되죠 자 목시 이거 15죠14 하고 15를 보면 15가 더 크잖아 자 이렇게 됩니다 44번 목시 큰 것부터 차례로 동그라미 안에 1 2 3을 써놓으시오 23 92 92 나누기 23 하면은 4, 3, 12, 4, 2, 8, 9, 0. 4가 됩니다. 54 나누기, 18. 3, 8, 24, 5. 0 되고. 자, 이거는 뭐, 8인가 딱 보인다, 그죠? 8. 그죠? 88. 0 된다, 그죠? 여기 목선,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니까. 큰 것부터 차례로, 그죠? 1, 2, 3, 저이큰 거, 여기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이 되죠. 자, 45번. 몫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울어 쓰러 갑니다. 풀이과 전수 다 불구하시오. 기어. 437. 60. 7. 7642. 17. 2연. 608. 90. 79, 63, 69, 54, 8, 6, 어, 이게 됩니다. dg, 408, 50, 8, 8, 짜리 되죠. 어, 그러면, 몫이 작은 것부터 차라리 기울어 쓰려고 하죠. 몫이 제일 작은, 저, 니언이죠, 니언. 니연그 다음에 칠, 기어그 다음에 디귿, 팔 자, 이렇게 세면 되죠. 46번, 나머지가 더 작은 나눗셈을 들고 있는 어린이의 이름을 쓰시오. 나머지가 더 작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지민이, 257 나누기, 30. 8 하면 되겠네, 8, 그죠? 8, 3, 24. 17이죠. 전국이는, 230에, 26. 이거는, 8, 26. 9, 28, 9, 6, 2, 54. 넘는 치고, 8, 8, 6, 2, 48.

47번. 나머지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울을 쓰러 갑니다. 프리과 전수가 답을 구하시오. 기억. 198. 20. 9. 928. 18 나오죠. 니은. 13. 8, 3, 24. 6라고 8, 2는 8, 10. 1 2이 됩니다. 162, 35, 5, 35, 안 되고, 4, 4, 5, 20, 4, 32, 14, 22, 짤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나머지 큰 것부터, 제일 큰 거, 22, 요거, 띠거. 그 다음, ᄀ이죠. 그죠? 그 다음, ᄀ, 18이니까, ᄀ. 그 다음에, 이거, ᄂ. ㄷ. 48번, 나머지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 기울어 쓰시오. 174 나누기, 25, 6, 65 30, 60, 60, 60, 60, 60. 6, 5, 30, 6, 2, 2 15, 24 나옵니다. 166, 31, 5, 515, 5. 5, 535, 11, 되죠. 나머지 가장 작은 거 찾아낸 겁니다. 가장 작은 거 찾아. 짧으면 24, 11 되서, 그럼 이거는 탈락이 되죠. 11 남았으니까. 자, 띠가 49. 됐으니까그 다음에, 어, 5, 4, 2, 3, 4, 4 9, 36, 3 올라가고, 4, 4, 10, 9 3입니다. 자, 3 나왔다, 그죠? 어, 이거. 지금 띠기스 제작다. 2열대 26, 나누기, 55, 55, 2, 2, 5, 10, 응. 2, 5, 10, 요 10, 11, 16, 16이니까 어, ㄷ이 가장 작네요. ㄷ 49번 어떤 수를 25로 나누었더니 몫이 21이고, 자 어떤 수를 네모 합시다. 네모로 하면 어떤 수를 25로 나누었더니 몫이 21이고, 나머지가 구다 이랬죠,죠.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요거 이렇게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나온 수에 이거 9를 더하면 되잖아요. 25 곱하기 21, 5, 2, 2, 5, 10, 2는 4, 5, 525. 응. 그럼 525 더하기 9를 하면 되잖아요. 534가 되잖아요. 534가 됩니다. 50번. 나눗셈의 일부분이 얼룩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죠. 자, 이거 258 나누기, 이거 네모라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258 나누기 네모는 10, 19가 되고 땅땅땅 이게 나머지가 11이 되죠. 그러면은 이 지금 네모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은 19라 하면은 어떤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떤 수를 세모를 합시다. 그럼 이 세모가 나왔을 때이 세모에다가 11을 더하면은 258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세모는 258 빼기 11이죠. 자, 이거 별표 하나 합시다. 11을 빼게 되면 247이 되죠. 자, 세모가 247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요 세모 대신에, 여기 저기요 세모, 보이죠? 이게 247이죠. 그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네모잖아요, 네모. 그럼 네모가 되겠어 네모는, 247 나누기 19를 하면 되겠죠. 247, 19, 1, 19, 57, 3을 하면, 39, 27, 5, 0. 됐죠? 어, 그래서, 네모를 구했습니다. 이겁니다. 13 51번 다음 나누셈식에서 나누, 나누어지는 나 수가 가장 큰 자연수가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는자 이거 나누기 3 0인데 이거 클로버 표시를 했는데 이게 나머지에 이 클로버가 올수 있는 거 클럽에 올수 있는 거는, 자, 0올수 있죠. 이게 나머지니까, 이게. 그죠? 0올수 있고, 1올수 있고, 2올수 있고, 땅, 땅, 땅. 어디까지 올수 있습니까? 나머지 16까지 올수 있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네모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가 되기 위해서는, 17 곱하기 30을 한 다음에, 클로바에 있는 수를 더야 되잖아요. 그죠? 클로바에 있는 수를 더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크게 되려면은, 가장 크게 되려면은, 이 더하는 수 이게 가장 크면 되잖아. 그 그러니까 나머지 가장 큰 거, 될수 있는 거, 16이 오면 되니까, 16. 이게 땡, 16. 됐습니까? 어, 그러므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17 곱하기 30한 다음에 16을 하면 됩니다 17 곱하기 30, 17 곱하기 30, 0, 0, 37, 21, 3, 6, 3, 5, 512죠 여기까지 왔으는510 더하기 16이 되죠 526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귀정도 하셔야 될때죠 어렵죠. 52번. 560보다 큰수 중에서 4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6이 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360보다 큰수 중에서 45로 나눴을 때. 그럼 360, 360보다 큰 수를 갖다가 네모를 해봅시다. 이거는 이 네모는 살짝 찍어놓으면 뭐 360보다 크게 됩니다. 40으로 나누었을 때, 40으로 나었을 때, 목숨 모르겠지만 세모로 하고 나머지가 36이 됩니다. 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네모가 되려면 은 가장 작은 수, 이, 이, 이 지금, 일단, 네모는 하고 갑시다. 네모가 되려면, 40 곱하기 세모 한 다음에, 더하기 36을 해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360부터 큰, 큰 수줍니다. 일단 여기서, 이, 이 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이 곱하기, 이것도 가장 작은 수가 돼야 되네. 그죠? 응, 가장 작은 수가 되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예, 일단은 360보다 큰수 중에서, 그죠? 이거 36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 가장 가까운 거 9를 또 생각할 수 있죠. 9. 9가 되면은 360이 되니까. 8을 하게 되면, 세모가 8이 되어야 되면은, 8이면은, 40 곱하기 8 더하기 36이 되어서, 이 320이잖아요. 그죠? 그럼 320 더하기 36이 되어서, 356이기 때문에, 36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는 모순이 발생하지, 그죠? 그, 세모에 9가 되면은, 40 곱하기 9답기 36이 되고, 360답기 36은 되고, 그 다음에 39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60보다 크죠? 자, 이게 이제 9 됐고, 그 다음에, 네모에 10을 한번 해봅시다. 아, 세모에 10. 을 하게 되면, 40 곱하기 10답기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죠? 봅시다. 이 되고, 400 닭이 36이 되니까 436.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360보다 큰수 중에서, 그죠? 가장 적게 되는 거는 이때, 세모가, 그죠? 9가 됐을 때고, 이렇게 결과가 396이 됐을 때잖아요. 그러므로, 어, 답은 396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죠. 별표 두 개를 해야 되겠죠.